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인데요. 좋은 질문이라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선생님, 절개 천문항으로 결제 후 수술했는데 채취할 때 오버나 언더를 채취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그렇다면 비용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제되는 일이 생길까요? 지불 가능한 유보 가격에 초과한다면 결제가 불가능할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는 겸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절개법 채취 시 아무리 경력자여도 정확할 수는 없을 텐데 신뢰를 위해 카운팅을 따로 하시는지 등등 문의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어렵죠. 아주 어렵습니다. 특히 절개법일 경우에는 더 그래요. 비절개법은 그래도 우리가 하면서 카운팅을 중간중간 하면서 채취를 하면서 양상을 보는데, 절개법은 한꺼번에 우리가 피부를 채취를 하고 나서 거기 붙어있는 머리를 보는 거니까 물론 어림짐작은 해요. 1제곱센티미터에 모발이 몇 개 있는지 평균을 우리가 내서 채취를 하지만 정말 1000개를 하기로 했을 때 1000개가 딱 나오고 2000개를 하고 있을 때 2000개가 딱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. 사실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왔을 때 막 그때 되게 좋았다고 느낀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개업하고 초기에 적용을 했었거든요. 어떻게 하냐면 더 나오면 추가로 나온 만큼 우리가 환자분한테 청구를 더 해요. 모발 이식비가 이제 모발 개수로 보통 산정이 되니까 1000개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한 1100개, 1200개가 나왔다 하면 그 비용을 더 청구를 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내주시고, 만약에 그리고 1000개로 하기로 했는데 800개나 900개가 나왔으면 환자분한테 오히려 100모낭, 200모낭 덜 나온 만큼 또 환불을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쓰더라고요. 외국에서는. 그래서 이거 좋다 하고 저도 이제 적용을 해서 개업하고 초반에 해봤었는데요. 이게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서양 정서하고 좀 달라서 덜 나온 분은 덜 나와서 섭섭해요. 환불을 해드려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쉬워하세요. 아, 왜 조금 하셨어요? 원래 1000개 하기로 했는데 왜 800개만 하셨어요? 아쉬워하시고, 많이 돼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해서 이제 비용을 또 조금 더 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면, 아니 1000개 하기로 했는데 왜 1200개, 1300개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더 했냐 라고 이게 이해를 잘 못해주셔서 그냥 더 해드리는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라고 마음을 좀 바꿨어요. 1000개 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나와야 돼. 사실은 뭐 환자분한테 좋은 거죠. 최소한 뭐 모자라지는 않게 하는 수술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비절개법은 조금 더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100개, 200개 채취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했는지 중간중간에 카운트를 하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더 좋죠. 절개에 비해서 아무래도 숫자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. 의사 입장에서 카운팅은 다 하고 있어요. 절개법이 됐든 비절개법이 됐든 숫자를 다 세서 환자분한테 몇 모낭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질문 많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